아니 시한부 선고라는 게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3개월, 4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췌장암이 재발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쓰지 못한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네. 지금 상황은 2017년 월계수 양복절 신사들이잖아요. 사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건 2015년이었어요. 2015년이었어요. 왜냐면은요, 원래 이 드라마가 아니라요, 같은 드라마, 같은 시간대에 바로 1년 전 작품, 부탁해요 엄마라고 있었어요. 김영애 씨가 주연 발탁으로 발표까지 됐어요. 그런데 하차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왜냐면은 이 작품은요, 방송만 하면은 30%가 기본인 작품이거든요. 게다가 타이틀 롤, 엄마 역할이에요. 근데 김영애 씨가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좀 집요하게 소속사를 뭐냐. 그때 오프 더 레코드를 걸고서 그쪽에서 해준 얘기가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였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였어요. 2015년 그 작품 때 이미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살기 힘드십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작품을 하다가 떠나면 작품을 마무리 못 짓는 게 너무 싫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기 활동을 재개하셨는데 그때 김영애 씨의 선택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한 인터뷰에서 차인표 씨가 고 김영애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촬영할 때 고 김영애 씨가 분장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 고 김영애 씨는 50회 촬영이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면서 부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작진이나 연기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차인표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애 선생님은 연기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선택하신 느낌이 들었다. 김영애 씨가 이제 드라마 촬영을 끝나고 병원이나 집으로 가지 않고 영정 사진을 찍으러 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제 수의로 입을 한복과 장례 절차까지 직접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했다라고. 네. 본인이 촬영을 마치고서는 이미 메이크업이랑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자기의 마지막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할 텐데 그때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을 마친 후에 굳이 영정 사진을 찍고 본인이 이렇게 손수 준비를 하셨던 거죠.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확실히 후배들에게 사랑받는 선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가 돌아가시기 전에 10월에 입원을 했었을 때 정말 후배 여배우들이 많이 왔대요. 배우 정경순 씨, 염정아 씨, 문정희 씨 이분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김영애 씨를 이렇게 좀 많이 챙겼대요. 뭐 식사라던가 뭐 말동무라던가.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기생충에서 이정은 씨 다들 이정은 씨. 이정은 씨 같은 경우는 이 월계수 양복점에서 그 김영애 씨와 마지막 작품이죠. 이 작품 함께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막 많이 찾아갔느냐면 김영애 씨가 당시에 취재진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궁금한 게 있으면 정은이나 아니면 정경순한테 가서 찾아봐라. 얘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특히 이 두 분은 정말 많이 가서 말동무를 했었던 거예요. 또 특별한 일화가 하나가 더 있는 게 김영애 씨의 그 영정 사진을 함께 골랐대요. 그래서 그 많은 사진 중에 두 장을 선생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렇게 막 굉장히 편하게 두 분이서 얘기를 하다가 아, 이 사진이 참 예쁜 것 같다라고 해서 두 장을 뽑아서 며느리 분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배우를 비롯해서 개그맨, 가수 등 많은 뭐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죽어도 무대에서 죽고 싶다고. 예. 고 김영애 씨는 생애 마지막까지 훌륭한 연기를 펼치고 떠나셨는데요. 그 뜨거운 열정과 노력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